자, 또 아까 무슨 질문 있었더라? 여러분 질문할 때 가급적이면 포스트잇에 좀 간단하게 써보세요. 이 포스트잇으로 써오면 좋은 게 뭐냐면 쓰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고 이 질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이 뭘 질문하는지를 모르고 질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쓰면 선생님 나중에 봐서 강의 시작 전에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잖아. 이게 바로 공익이다. 여러분 공익적 마인드로 살아야 돼. 자, 부작위까지. 자, 여기 보세요. 교과서는 여러분 밑줄 자로 나눠드렸죠. 밑줄 자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뭐 1차 시험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고시는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리 능력 테스트라고. 다른 말로, 정보 관리 능력이야. 그 방대한 정보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쓸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느냐, 내 걸로 만드느냐, 이 싸움이거든, 지금. 그래서 정리하고 반복하는, 왜 정리 능력이 중요하냐면, 정리가 돼야 반복할 수 있거든요. 반복해야 나중에 쓸수 있어. 구슬구슬 아니거든요.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백지내면 빵점이야, 그냥. 엉뚱한 거 써도 빵점이에요. 나 엉뚱한 거 쓰면 한 십몇 점 줘. 노력했다고. 자, 그런데요. 정리 능력 테스트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예순한테 뭘 해야 될지, 제가 뭐 인문제 특강 첫 시간에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고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보 수집 활동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살줄 알아야 돼요.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정보 취합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 취합을 위해서 여기저기 사이트도 방문해보고, 또는 학교 간 선배들도 찾아가 보고, 근데 백인백색이니까 일단 정보를 취합해서 분류해야 돼. 어떤 분류? 백인백색이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일지 아닐지 쭉 정리를 해본단 말이야. 예를 들면 10명을 서베이를 받아 보니까 이 중에서 8명 정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가능성이 더 높은 얘기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조사한 정보 중에서 적어도 한80% 정도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분류를 좀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발견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야. 이런 거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고시에 진입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열심히 해요, 다. 저는 목숨을 걸고, 다 목숨 걸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목숨을 걸어도 물에서 조난 당하잖아요? 나무판자를 하나 잡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졸면 나무 놓치면 죽잖아. 그걸 알면서도 존다는 거야, 사람은. 이거 놓치면 죽는지 아는데도 졸아가지고 놓쳐가지고 쓱 하다가 깨어나 보니까 파도에 밀려가지고 못 따라가서 그냥 사람 죽는다는 거야. 내 몸은 내게 아닌 거야.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거야. 내가 내거 같으면요, 지금 이거 놓치면 죽는데 이거 놓치게 하겠어? 당장 졸다가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데? 그걸 알아도 졸음을 못 이겨서 놓쳐서 죽는 거야, 사람은. 제가 이 얘기 왜 해요? 그 나무판자 잡고 있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지금 목숨 건 거잖아. 이거 진짜 목숨 건거 아니야? 이거 놓치면 죽으니까. 근데 졸려서 이걸 놓쳐가지고 죽는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목숨을 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숨 걸면 안 돼. 저는요, 3시간씩 자면서 낮에 3시간 이상 자. 어떤 식으로든 채워, 사람은. 그럼 막 3시간씩 자면서 한 일주일, 막 2주 했어? 갑자기 몸 망가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 못 해. 그럼 쌤쌤이야, 나중에 다 보면.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 정리 반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것만 딱 기억을 해. 그렇다면 교과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 밑줄 있죠? 동그라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정부 취합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관련된 동영상 보면은 유튜브에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이미 동영상에 다 써놨어. 막 칠판에다 막 보여주고. 했지만 안 듣고 왔다는 거거든. 괜찮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떤 정보가 오면은 빨리빨리 자기 걸 없애야 돼.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봐야지. 그 시간 오지 않아. 진짜 안 와요. 이 자료 다음에 봐야지. 못 봐. 왜? 날마다 새로운 자료가 계속 올 건데. 지금보다는 그때를 더 못할 텐데. 왜냐면 그때는 더 쌓일 거니까. 지금 딱 정리하고 이 자료 버려야 돼. 왜? 정리된 자료만 있어야 돼.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쓰레기다. 많이 듣는 얘기가 될까요? 밑줄 동그라미가 있는데 밑줄은요. 뭘로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건 선생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밑줄은 개인적으로는 핑크색이 좋았고 이것도 빨간색 하면 눈이 어지러워. 그러면 그냥 뭐 볼펜?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감을 자극하는 게 이게 우뇌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야. 색깔을 입히는 거야. 동그라미는 파란색이 좋았어. 파란색. 이게 바뀌면은 안 좋아요. 실험을 해보니까. 동그라미에는 형광펜을 칠하는데 형광펜이 퍼지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 파란색이 좋았던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핑크색을 좋아해서 한번 핑크색으로 해보니까 같은 환한 계통이다 보니까 이게 좀 형광펜이 좀 압축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러면 먼저 할 때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물론 밑줄부터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를 긋고 나서 밑줄은 동그라미 근처에 안 보고 그어도 돼. 안 보고 밑줄을 그어도 돼요. 그냥 동그라미 있는 근처에다 그냥 달락달락 이렇게 그어도 돼. 그런데 동그라미는 형광펜을 다 칠해야 됩니다. 형광펜을 칠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페이지당 세 단어에서 다섯 단어를 주황색을 덧입히세요. 덧칠. 주황색 형광펜을 칠하는데 처음에 형광펜이 이상한 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주황색 비슷하게 들어가면 이게 덧입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형광펜만 칠하고 주황색 형광펜을 칠하면 덧칠해져요.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덧칠하는 것까지 한번 나중에 보여줄 건데 파란색 없네. 아 파란색만 있네. 펜은 웬만하면 두꺼운 걸 쓰세요. 왜냐면 얇은 거 쓰면 자꾸 부러지면 이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색연필은 두꺼운 거 나중에 와서 한번 보세요. 두꺼운 걸 쓰고 일반 형광펜 저는 이렇게 똑딱이 이런 거 해서 이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자주 하면 독서실에서 딱지가 붙을 거야 조명은. 그래서 색칠하는 형광펜도 있더라고 보니까 고체로 된 형광펜 그것도 있대.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덧칠하면 돼. 제가 한 페이지만 나중에 덧칠을 해볼 테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이게 화면에 나올까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밑줄 동그라미를 치고 형광펜을 치면서 자기가 연상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단어를 세 단어 정도를 치는데 처음부터 다섯 단어를 치지 마세요. 나중에 추가해야 돼. 한 1순환 정도에. 지금 한 세 단어만 쳐. 이 세 단어는 뭐냐면 이 세 단어를 보면서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을 했더라 이렇게 연상만 하고 넘어가야 돼. 많이 치지 말고. 그래서 세 단어에서 다섯 단어 넘어가지 말고 나중에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강신주 철학대 철학이라는 책이 거의 뭐 1000페이지 넘어가는 이만한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동그라미랑 다 잡아가지고 한 페이지당 중요한 단어 세 단어에서 다섯 단어를 딱 치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 30분 동안 한 100페이지 정도를 쭉 넘기면 아 이거 배웠지 이거 이거 뭐지? 아 이런 내용이지? 결국 이 주황색을 통해서 형광펜의 핵심 키워드를 떠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밑줄까지 읽고 그래도 안 되면 전체 다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예습으로 해야 된다. 예습으로. 하루에 한 3, 40페이지씩 나가는데 진도를 앞부분은 적응 단계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진도가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면서 결국 강론까지 끝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이 뭐 조금씩밖에 안 나가네? 룰루랄라? 그럼 뒤에서 빨라질 때 못 따라가니까 그냥 진도와 상관없이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자, 판례가 재량권 일탈 남용을 외적 관계, 내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재량 일탈라면 위법이다 이것만 알면 돼. 다시 한번 재량 일탈라면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일탈의 외적 한계를 넘는 거다 이거 답안지 쓸 일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해당 패턴 나가면 자세히 써 있어도 그냥 재량 일탈라면 권자로 빼도 상관없어요. 재량 일탈라면 또는 재량권 일탈라면이라고 불러. 얘는 위법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부작용은요. 선생님이 그 전에 인문자 특강에서 얘기했는데 항상 전제 조건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 얘기를 인문자 특강 때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이틀밖에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서 꼭 듣고 와야 되겠죠. 부작위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작위 의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때 부작위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국민이요. 부작위 이꼴 부작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꼴 부작 금지 그렇죠. 금지 의무야. 이 부작위 의무는 법률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에 의해 법률이 직접 명령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법률은 누가 정해요? 형식적 의무의 법률을 누가 정해?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국회. 즉 입법자의 명령인 거야. 입법자가 그 법률을 통해서 국민에게 명령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봤던 건축법 11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란트 보는데 그냥 원래는 답안지는 제라고 써야 돼요. 이거 그냥 한글로 씁시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하면 안 돼. 보통 써 있을 때는 이렇게 써 있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건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 행위로 나가면 안 되죠. 금지 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행정청이야. 행정청이 뭔지도 알아야 돼.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나중에 배웁니다. 한 이번 주 내로 배워. 배우는데 뭔가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나오잖아.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인문자 특강에서 해준 거야. 왜냐면 이걸 배우는 건 이걸 정치하게 배우는 날짜는 한 4, 5일 뒤에나 배우는데 제일 앞에부터 뭔가 설명하려면 얘는 이런 개념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행정청이 명령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때도 법률이 행정청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작위 다른 말로 금지 의무를 명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처럼 의무를 명령하는 거예요. 부작위 의무를 명한다. 그런데 인문자 특강에 했던 것처럼 의무는 함용의 연상 단어야. 봐봐 이렇게 막 개념 계속 나오잖아요. 의무는 함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함용은 나중에 보면 명령적 행정행위야. 이 자체가 명령적 행정행위 앞에 카테고리가 뭔지도 알아야 돼. 나중에 보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즉 행정행위야 얘는. 그런데 이때 보세요.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이 인정돼 행정청이 명령을 한단 말이죠. 자기 함용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건축 허가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률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줄 때 법률은 지금 얼마나 인문자 특강에서 많은 내용을 했는지 지금 여러분 모르는 거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거 다 한 얘기야 지금. 입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효과가 부여가 되는데 법적 효과를 행정청이 결정한단 말이죠. 이때 입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 너 그런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해. 그러면 그걸 기속행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야 행정청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네가 그런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게 재량행위야. 그럼 결국 행정청의 이런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은 누가 준 거예요? 이 권한을. 법률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자가. 즉 입법자가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어. 이런 권한을. 왜요? 이 권한은 행정기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은 이게 다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은 어디에서 발언해요? 주권으로부터 발언하는 거야. 모든 공권력은 재판이든 뭐든 모든 공권력은 다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발언된 이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 어떤 기관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을요, 이 공권력은요, 공익을 위해서 준단 말이야. 공익을 실현하라고. 근데 이건 양날검이야. 제대로만 쓰면 공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놈이 되는데, 잘못 쓰면 그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베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권력이란 칼을 줄 때 아무 때나 휘두르지 못하게 칼집에 집어넣어야지. 칼집에 집어넣어놓고 뽑았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만 뽑을 수 있고 어디까지만 자를 수 있고, 그게 외적 한계와 내적 한계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공권력을 너한테 주는데 어디까지만 행사해? 그럼 외적 한계가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만 뽑아? 그러면 내적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자가 주지도 않은데 칼을 뽑아버렸어. 그럼 외적 한계를 넘었으니까 일탈이 되는 거고, 뽑아서 쓰긴 쓰는데 지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이 공익이 아니라 지 이익을 위해서 써버린 거래 보니까 그럼 남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요? 근데 그렇지만 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보면. 그게 일탈 남용이에요. 따라서 이 부작위 개념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부작위와 관련해서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면, 행정청의 부작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나오는 건데, 행정청의 부작위는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질문이 나와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군가 질문을 했어? 손해보니까 좋아? 다시 설명하죠? 누구한테 이익을 갖나? 질문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건 공익에 위배하지 않다. 다만 포스트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봐라. 질문 안 했으면 이거 설명 안 했을 거거든. 그러면 해당 파트에서 했겠죠. 해당 파트 어차피 나와. 부작위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미리 알면 좋잖아.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와야 돼. 행정적 부작위는 나중에 당연히 배우게 될 겁니다만, 국민이 일정한 수익적인 것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누구야? 국민이에요. 국민이 메조키스트도 아닌데 저 좀 때려주세요. 저한테 불리처분 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 때 국민이 신청하는 건 대부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수익적 행정이 처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행정이는 처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 개념은 뭐가 될까요? 수익, 이익을 준다는 말이죠. 여기는 침익이 되는 거야.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이 있겠죠. 이걸 최근에는 침해적이라고 쓰기도 해. 행정청이 법률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준다. 이걸 아까도 재량을 수권한다고 했을 때 이 수는요, 우리가 수수료라고 하지, 수수료. 줄 숫자도 있고 받을 숫자도 있어. 그러면 재량 수권 교범이라고 한다면, 입법자가 재량권을 수여하는, 여기서 말하는 권은 재량권이죠. 재량과 관련된 권한을 수여하는 규범, 이런 말이에요. 받을 숫자도 있어. 나중에 수임청 이렇게 하면 임무를 받은 행정청 이런 말이에요. 이때는 받을 수지. 재량수권규범은 재량을 이때는 넘겨줄 수야. 주체가 좀 다르죠. 받는 입장에서 수수해서 받는 입장일 수도 있고 건네주는 수도 있단 말이죠. 재량수권규범. 재량이라는 권한을 수여하는 규범 이런 말이네. 재량수권규범이란 재량이라는 권한을 수여하는 규범인 거야. 누가? 입법자가. 어떤 형식으로? 법률로. 이렇게 국민이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면,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쓸게요. 국민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겠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셋밖에 없어. 첫 번째. 원하는 대로 해줘. 이걸 인용처분이라고 불러. 인용처분이 나오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예외는 있어.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을 했을 때 예외는 누구냐면,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이 지금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허가 좀 해주세요. 응, 허가해줄게. 이 사람 다툴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다툴 이익이 있어요? 없어. 없어. 소송을 할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개념 하나 나왔어. 소위.
이게 소송요건에서 나올 거야. 소송을 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없잖아 지금. 누구는 신청인은. 근데 누구는 있겠다. 내가 짜장면집을 하는데 내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구간이 같은 데다가 경쟁업체한테 허가를 해줬네. 인용처분이 나중에 법률 문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볼 것도 없이 이해가 상반되어 있는 제3자가 소송을 거는 문제로밖에 나오지 않겠다. 지금 개념 하나 또 나왔네. 제3자 소송이라는 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리익한 효과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걸 제3자 소송이라고 부르네. 그렇다면 이때 처분은 누군가에게는 수익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침익적인 이중 효, 이중의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 이것을 다른 말로 복효적 행정행위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복효적이란 말은 뭐냐? 효력이 복수다. 어떻게 복수인데? 일방에게는 수익적, 제3자 타방에게는 심익적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효과가 복수다. 이걸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이중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복효적 행정행위가 나오면 인용처분에 대해서 수익적 효과로 귀결되는 자는 다툴 일이 없는 거죠. 다툴 필요가 없다. 이익이 없다. 소를 할 이익이 없다. 다른 말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인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냥 소익이 없어서 나중에 보면 각하돼버려요. 그렇지만 이 인용처분이 누군가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복효적 행정이라면 이 단어를 주로 쓰는 게 편하겠죠. 이중효적도 뭐 많이 쓰긴 하지만 이때는 제3자가 다툴 수 있어. 자신에 대한 처분이 아님에도. 그래서 제3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제3자 문제가 아니라면 신청자가 다툴 일은 없겠다.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행정청의 반응은 인용처분이다. 다음은 안 돼, 안 해줄 거야, 법처분. 근데 반응이 없어. 이게 부작이에요. 거부는요, 다른 말로 붉은색으로 칠하는 거 웬만하면 암기하세요. 소극적 처분이라고 불러요. 거부처분서는 대부분 처분이 나가. 거부처분서라는 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거부했다는 말을 반려했다는 말도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반려. 반려했다는 말은 거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부작위는 뭐예요? 부작위는 쉽게 말하면 전혀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나올 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용으로 따지면 전혀 무반응이야, 무반응.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작위는 자기 의무를 전제해 자기 의무를 전제하는데 일정한 자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런 자기 의무를 불행하고 있는 거야. 자, 펜 멈추고. 부작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한번 냈어요. 작년이었나? 원래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의무행 심판으로, 행정 심판으로 냈어, 우리 시험에. 부작위의 개념 요소 총 다 나왔어. 첫 번째, 부작위란 국민 일정한 신청이 있고 일정한 자기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런 의무를 불행하는 거. 내가 요건 나온 거예요. 그 위에 얘가 신청을 할 때 신청권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쟁점이 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면 되는 거야. 개념에서 이렇게 요건이 뽑아져 나오는 거야, 그냥. 이런 걸 단순한 게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부작위란 자기 의무를 전제해. 그런데 신청도 안 해주는데 뭐 해줄 일이 있겠어요? 신청을 했어. 일정한 자기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일정한 자기 의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의무를 불행하고 있는 거야. 그거 외에
처음부터 이 신청이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다. 이건 뒤에서 배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수익적 처분을 신청할 때는 인용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 거부, 부작위 알아두세요. 거부, 부작위. 왜냐면 거부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한번 써볼까요? 거부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심판 배웠죠. 심판은 보세요. 심판에서 거부는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무효는 일부러 안 써서 거의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부작위는 의무이행 심판만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 그러면 얘를 뒤집어버리면 의무이행 심판은 뭐와 뭐를 대상으로 한다? 거부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암기가 돼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얘가 나와서 의무이행 심판을 쓰기 시험에 됐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소송도 한번 써야겠네. 소송에서 거부는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런데 소송에서 질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고소송이 있으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무명항고소송. 또 법정 외 항고소송이라고 했죠. 법정 외 항고소송은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읽어보면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게 써 있어. 나중에 배워요. 이 중에 의무행 심판과 유사 심판 대신 소송을 붙인다면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무행 소송은 마치 의무행 심판처럼 거부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행 소송은 대표적인 법정 외 항고소송, 즉 무명, 이름이 없는 항고소송이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판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판례. 인정하지 않아.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런 소송은 인정하지 않아. 제가 얘기했죠. 오늘 배우는 거 많이 참아야 될 거라고. 초반에 이렇게 개념이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이 개념이 다 뚫리는 순간 여러분 행정법이 7분선을 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를 잘 견뎌야 된다. 개념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어느 순간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정상이 마지막 정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상에 서다 보면 더 높은 곳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목표를 이루다 보면 결국 합격의 고지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를 설정을 잘 해야 돼요. 지금 행정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제는 개념을 정복하는 것이다. 다음. 자. 자, 이 부작위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 법정의 항고소송 방금 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12페이지 우에서 세 번째 줄 법정의 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이 나오죠. 법의 규정이 없는 종류의 항고소송으로서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의무행 동그라미, 예방적 부작위 동그라미. 의무행 소송 방금 설명드렸네요. 그러면 의무행 소송 위에다 적어놔야겠네요. 대상, 점점, 뭐뭐. 대상, 점점, 뭐뭐. 거부, 부작위. 거부, 오와 부작위. 부작위라는 개념도 국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부작위도 있고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적인 부작위도 있구나.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개념이 상이하게 쓰이고 있다. 근데 예방적 부작위 소송, 부작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어떤 교과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 이렇게 써있을까요? 똑같은 말이다. 제가 개념 가르쳐줄 때 얘기했죠. 쫄지 마라.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르게 쓰이는 개념이 있을 뿐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다음.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묶어줍니다. 형성소송 밑에다가 가로열고 형성판결. 확인소송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확인판결. 이행소송 밑에다가는 이행판결. 이게 소송의 종류입니다. 자, 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답안지에 쓸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암기하세요가 아니라 숙지하세요죠. 자, 자, 소송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입문자 특강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송의 종류인데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이 있어. 중요한 건 형성소송에서 나오는 판결이 형성판결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 즉 형성판결이 나오는 소송이 형성소송인 거예요. 확인판결이 나오는 소송이 확인소송인 거고 이행판결이 나오는 소송이 이행소송이에요. 그런데 형성판결이란 말은 뭐냐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 형성판결이란 판결 자체가 법률관계를 형성해. 이때 중요한 키워드 보세요. 소송에 따른 결과인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되는 판결을 형성판결, 그런 판결이 나오는 소송을 형성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하나를 잡으라고 한다면 얘예요.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두 번째 키워드, 직접 변동된다.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판결만 나오면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돼서 법적 효력이 완결되버려요.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즉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법률관계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변동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형성 판결인데 판결 대신 심판에서는 재결 이걸 쓴단 말이죠. 형성 재결이라고 한다면 판결 대신 재결 쓰면 돼.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되는 그런 재결을 말한다. 그게 형성 재결이에요. 확인 소송은요. 그냥 법률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확인 판결은요. 확인자가 들어가. 소유권 준보 확인, 뭐 무슨 공무원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 확인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물을 리가 없어. 이행소송에서 이행판결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여기 보세요.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 자체로 법률관계 변동이 완결되지 않아. 결국 그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와야 비로소 후속 조치가 나와야 법률관계 변동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이 후속 조치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 판결 대신 재결을 쓸 수도 있어요. 재결을. 자. 여기 봅니다. 행정심판에서는요. 형성 재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심판의 종류 중에서 형성소송, 형성심판 이렇게 쓰진 않아서 그냥 형성쟁송이라고 쓰긴 하는데 형성재결은 나중에 많이 써요. 이렇게 형성소송, 형성쟁송에 해당되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취소재결은 이꼴 형성재결이다. 암기하세요. 이건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니까. 취소재결은 형성재결이에요. 따라서 만약에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취소한다? 그럼 거기서 끝이야. 법원의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한다는 취소 재결이 나오면 그 재결의 내용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은 그냥 취소가 돼버려요. 후속 조치가 필요 없어. 따라서 보세요. 행정청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분에 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취소심판을 제기했어요. 국민이 취소심판을 제기했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사법시험에 직접 나왔던 걸로 써볼게요. 여러분 공무원이 됐는데 해임 처분이 나왔어. 공무원 해임 처분 또는 공무원 면직 처분이 나왔어. 그랬더니 소청 심사를 재개해서 소청 심사가 이제 심판하고 똑같은 건데 심판을 재개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에 관해서는 소청 심사위원회하고 특별히 또 존재해요. 취소 재결이 나왔어. 이때 질문이 뭐냐면 이때 질문이 면직시켰죠. 해임시켰죠. 이때 행정청이 복직명령 없이 공무원의 지위가 당연 회복되는 이유를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행정처의 복직명령 없이 지가 왜 당연 회복되느냐. 결국 뭘 써주면 되냐면요. 취소 심판의 취소 재결은 무슨 재결이다? 형성 재결이라는 걸 써줘야 돼요. 형성 재결이기 때문에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되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즉 복직명령이나 후속조치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복직명령은 취소가 됐다는 걸 단순히 알려주는 단순 사실 통보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어렵죠?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요. 취소 얘는 무효등, 등은 부정된데 시험에 거의 안 나요. 확인자가 들어가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무효등 확인 심판이라는 게 있고 이행소는 의무, 이행, 심판이 있네요. 이행자가 들어가죠, 여기도. 그런데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취소심판에 대응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취소판결도 형성판결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무효동 확인 심판이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행 심판 같은 의무행 소송이 없고 부작위 여기서 이행소송과 관련해서 의무 이행소송은 입법화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의무행소송 대신 뭘 입법화시켜놨느냐 확인소송을 하나 더 붙여놨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확인자 들어가니까 확인소송이죠. 결정적인 차이가 심판에는 의무행 심판이 있는데 소송에는 의무행 소송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자입니다. 맞춰보세요. 이미 한번 언급이 됐었어. 첫 번째 자는 너무 쉬웠나요? 권력 분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의무행위 심판이나 의무행위 소송을 입법화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여기서 무슨 판결이 나와요? 이행 판결이 나오죠. 여기서 이행 판결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권력 분립에서 분리가 돼 있는데 사법부인 법원에서 행정부에 일정한 집행행위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행 판결은 특히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입법자가 재량수권을 줬는데 사법부에서 행정공무원이 볼 때는 이건 우리가 볼 때 공익적 관점에서 이거 처분해주면 안 되겠는데? 거부처분. 근데 만약에 의무행위소송이 입법화됐다. 그럼 법원에서요. 인용처분해! 이런 명령이 판결로 나오는 거예요.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봤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입법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의무행위심판은요. 의무행위심판은 처분청의 처분 등을 같은 행정부 내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니까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의무행위심판도 입법화되고 그래서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법 개정안에 의무행위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느냐. 권력분립 관점에서 우리 입법자들의 의무행위소송을 입법화시키지 않았는데 개정안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의무행위소송이 사실 권력분립에는 조금 반하는 측면은 있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왜냐면요. 법원이 직접 수익적 처분을 해주라고 명령 내려버리면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거든. 법률 분야에. 여기는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가 나왔어. 예를 들어 부작위가 나왔어. 의무행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야 인용처분 해줘. 끝나요. 근데 여기는 부작위가 위법해.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부작위만 안 하면 되니까 거부처분 다시 할 수 있어. 그 우회적인 거예요. 얘는. 여기는 직접적으로 법원이 그냥 명령을 해버리는 거야. 야 수익적 처분해. 근데 얘네들은 그런 효력이 없는 거야. 권력분립 때 그렇다? 이거 알아두세요. 취소심판, 취소. 무효동확인 심판, 무효동확인 소송. 여기가 달라 지금. 여기는 의무행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의무행 소송이 없이 의무행 심판 대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들어와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심판에는 이행재결이 있고 취소재결이 이행재결이죠. 확인재결도 있고 이행재결도 있겠죠. 그런데 판결은 형성판결은 있고 확인판결도 있고 근데 이행판결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이행소송 자체가 지금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의무행소송이 대표적인 이행소송이에요. 이행소송. 따라서 이행판결은 지금 우리 행정소송, 항고소송에 이행소송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행판결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봐서 이런 소송 자체를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입법자가.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심판과 소송의 차이, 위법과 부당의 차이, 권력 분립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소송 형태가 규정됐는지 이런 게 맥락이야. 이걸 지금 처음 배웠지만 앞으로 쭉 배우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머릿속에서 쫙 연결되면 그게 맥락이 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확인소송, 이행소송, 소송 거의 쭉 했죠. 세 개 끝나고 소송요건 보람 판단. 자, 소송요건은 옆에 읽어봅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구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소송요건이라고 불러요. 소송요건. 소송요건하고 보람 판단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소송요건에서 보람 판단으로 화살표해버렸어요. 실제 본게임은 보람 판단인 거예요. 소송요건은 쉽게 말하면 복서들이 있다고 봤을 때 개체량 심사 이런 거예요. 리뉴에 올릴 수 있냐 없냐 이게 소송요건이야. 소송요건을 못 갖추면 아예 재판이 거부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본격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본격적인 건 본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요건은 사실 대략적으로 이루어져요. 소송요건에 뭐가 있는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소송요건. 자. 본안 판단은 여기서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본안 판단 밑에다가 본안 심리라고 적어보세요. 심리라고 쓰기도 해요. 심리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실심, 법률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다 묶어놓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 그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게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우리가 나중에는 말이 길어서 줄여서 사변종 이렇게 쓸 거예요. 사변종.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거기를 잠깐 펼쳐놓고 15페이지로 가보세요. 소송구조가 나오죠. 소송구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안기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송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동그라미 구체적 사건에서 일정한 법률상 분쟁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 사건, 위에다 줄 빼고 사건성이라고 불러요. 사건성. 사건성. 사건이 발생해야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법원이 알아서 찾아가는 재판 이런 거 없어요. 분쟁이 생겨서 누군가 찾아와야 돼. 법에 의해 해결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심판 대상이 되는 소송상 청구 동그라미. 소송물 동그라미. 자, 소송상 청구, 소송상 앞에 꺽쇠표시하고 원고의라고 적어놓습니다. 원고의 소송상 청구를 소송미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청구비타다 이꼴 주장이라고 쓰기도 해요. 옆에다가 안자라고 붙여놓습니다. 소송물이란 원고의 소송상 주장, 다른 말로 원고의 소송상 청구예요. 암기합니다. 머릿속에 세 번 되뇌이세요. 소송물이란 원고의 소송상 주장 또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 답안지에 쓸 일이 있는 것만 암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소송은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송물이 왜 중요하냐면 소송물이라는 말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본안 판단은 소송물만 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심리할 수 있는 게 본안 판단인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소송물 들어갑니다. 소송물.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심판 대상 동그라미. 즉 소송물만 심판 대상이 돼요. 심판은 어디에서 해요? 본안 판단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심판 대상 위에다가 본안 판단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본안 판단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단위예요. 이게 소송상 청구 누가 청구했어요? 원고가 청구했겠죠. 원고의 소송상 청구, 다른 말로 원고의 소송상 주장입니다. 소송물 처분의 계기 위법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취하는 학자는 거의 없으니까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게 다수를 팔래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 가로 묶어주시고 같이 암기합니다. 소송물이란 원고의 소송상 청구 또는 원고의 소송상 주장으로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란 말은 왜 붙었냐면 만약에 원고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이나 다른 원칙 위반까지 다 소송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송물은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구성된다. 알아두시고 자 거기 소송물은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법원의 심판 대상, 심판 대상의 동그라미, 판결서 주문, 주문의 동그라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게 맥락이 돼요. 나중에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다음, 양가로 위반한 소송 요건이 나오죠.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가로를 묶어주시고 소송 요건이란 소가 적법해지기 위한 요건이다. 암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질문 형태가 이렇게 나와서 갑의 취소송 제기는 적법하냐? 그러면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막 본안 판단까지 쓰고 이러면 교수가 볼 때는 아주 개념 자체가 안 잡히는 학생이 되는 거야. 즉 소송 요건을 검토할 때는 질문 자체가 소제기의 적법성을 물어봐요. 소송 제기가 적법하냐? 이 말은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 똑같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소제기의 적법성 이꼴 소송 요건 구비 여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재기의 적법성, 소의 적법성은 소송요건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법률 용어로는 충족이라고 써요. 소송요건 충족 여부가 돼. 다시 한번 소송요건 충족 여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소재기의 적법성, 소재기의 적법성, 소재기의 적법성 이꼴 소송요건 충족 여부. 단어가 익숙해져야 된다.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필요한 소송을 배제해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법한 소송, 적법한 소송의 동그라미. 이게 소송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너무 엄격하면 국민의 재판청권을 제약하고 너무 넓게 인정하면 법원의 소송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가급적 소송 요건을 넓게 보는 것이 추세예요. 국민의 재판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송 요건을 넓게 봅니다. 소송 요건은 조문에 있는 것만 지금 써는 거예요. 두 문자 땁니다. 대원, 소피, 재임관. 대원, 소피, 재임관. 지금은 여기까지 암기하는데 나중에 조문까지 다 암기해야 돼요. 한 1순환 가면. 대상 적격은 처분. 지금 이 가로 있죠. 이게 이제 가로 넣기 할 때 여러분 시험 보는 거예요. 대상 적격은 처분입니다. 다른 말로 행정행위죠. 이걸 권리보호 자격이라고 부르는데 가로가 더 중요합니다. 원고적 경우 공권이에요. 공권 이꼴. 법률상 이익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암기해야 돼요. 소송 요건 그 가로 있는 거 있죠. 대원수피 재인간. 다 이렇게 묶어주고 다 별표주고 암기라고 써놓으세요. 별표 3개. 처분은 이꼴하고 VA, 행정행위라고 했죠.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미묘한 차이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공권은 다섯 자로 늘리면 뭐라고 했어요? 법률상 이익이다. 조문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상 이익, 이꼴. 법적 이익, 이렇게 써있기도 해. 법적 이익. 교과서에는 법적 이익이라고 써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법률상 이익으로 알아두세요. 왜냐면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개정법에는 법적 이익이라고 또 바뀌어 있어요. 일단 법률상 이익으로 알아두십니다. 협의 소익, 소이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줄여서 소익이라고 썼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은 소의 이익, 이게 이제 풀로 쓴 거고 소이익 이걸 제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귀찮아서 저는 그냥 소익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 줄여놓은 말이에요. 다만 소이익이라고 하면 야 소익이 뭐냐? 소송상 이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이익 옆에선 필요죠. 소송을 할 이익이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권리보호 필요. 피고적격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은 처분청이죠. 처분청이란 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줄임말입니다. 다 암기해놔야 돼요. 옆에 뭐 권리보호 자격, 당사자 적격, 권리보호 필요, 당사자 적격 뭐 이런 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나중에 소송 파트 들어가면 나오긴 해요. 그 옆에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그 당사자 적격 두 개 모아놓고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소송의 당사자라고 하면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인데 당사자 적격이란 말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적, 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당사자 적격이란 당사자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인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원고 적격. 두 번째,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라 하면 원고가 될 수 있는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합한 말입니다. 이때 보세요. 당사자 적격의 논리 전제는 당사자 능력입니다.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만 당사자 적격을 원칙적으로 논의해요.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란 뭐냐?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여기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일반적 능력입니다. 그럼 적격은요? 여기는 일반적이라면 여기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 사건에서. 그러면 당사자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같은 출산으로 태어난 자연인 또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이런 법의 인격을 부여한 법인은요, 사람의 단체, 사단도 있고, 재산의 단체, 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 없다는 건 법인격이 없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비법인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용어만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또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교과서 여기저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을 포함합니다. 다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이렇게 써도 돼요. 비법인이랑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이란 말이니까.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자, 선생님, 지금 제자가 갑자기 법률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가 강의 듣는다고 멀리서 차를 끌고 와서 주차를 시켰는데 교통 딱지를 뗐어요. 그래서 내 제자한테 지금 교통 딱지가 떨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행정법을 아니까 대신 다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당사자 능력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외계인이야? 나 누구예요? 자연이잖아. 당사자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일반적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사건 안 따진다니까? 자연인이잖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자연이니까 당사자 능력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한테 온 처분을 제가 다투면 당사자 능력에서 걸리진 않아. 여기서 걸리는 거죠, 여기서. 즉, 당사자 능력은 있는데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돼. 자기의 공권,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되는데 제자가 침해됐잖아. 그러면 나는 당사자 능력은 있겠으나 뭐가 없는 거야?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이 없어서 여기서 탈락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가 없으면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피고 적격은 당사자 능력을 전제하니까 국가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 없어요? 국가는 법인이거든. 공법인이야, 공법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초 복귀는 꼭 듣고 오세요. 거기서 다 한 거야, 지금. 행정주체는 법주체다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줬거든. 그리고 이 앞장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국가나 이런 애들은 공법인이야.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이야. 당사자 능력 있죠. 그리고 당사자 능력이 있는 애들이 당사자 적격을 가져. 사실 피고 적격도요. 처분은 행정청이 알아야 했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피고 적격을 갖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행정소송법 줄여 쓸게요. 13조에 행정소송법 13조에 이론상으로 볼 때는 행정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 줄여서 처분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속해 있는 행정주체가 원래는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게 원래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특별규정이야. 특별규정.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 자체를 피고로 삼아서 그 이유는 뭐다? 처분청이 처분서에 자기 이름을 찍어. 이걸 명의자라고 해요. 처분청이 처분 명의자거든. 국민 입장에서는요. 딱지가 날라오면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소송을 걸게 되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장에 속한 행정주체인 서울시가 원래는 원칙인데 처분서에는 서울시장이라고 딱 찍혀 있으니까 서울시장한테 다투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으로 특별히 규정해 준 거야. 왜 특별 규정이 생겼다? 바로 피고, 국민의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요. 예를 들면 장관이 처분을 하면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지? 처분서에 그냥 장관이라고 찍혀있으면 걔를 그냥 피고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 입장에서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당사자 적격.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가로 소송요건에서 처분 위에다가는 행정행위 배어 발등사 악트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권 옆에다가는 법률상 이익 적으라고 했어요. 협의 소익은
소외 이익, 필요라고 했습니다. 피고적 격은 처분청인데 이건 특별 규정이라고 했어요. 당 질문 앞에 보세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이론적으로만 따졌을 때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이 자연이냐? 아니죠. 법이냐? 아니에요. 서울시장이나 얘네들은요, 그 자체가 독립된 법주체가 아니야. 시장이 처분을 하면 이거는 다 시장에 속한 행정주체인 서울시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질문. 대통령은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왠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있을 것 같죠? 대통령은 그 자체가 독립된 법주체가 아니야. 대통령이 하는 모든 처분은 그냥 국가 귀속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인은 행정주체여야 돼. 근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장, 뭐 지방의회 이런 애들은 법주체가 아니야.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알아둬야 되니까 원래 행정청은 이론상으로 따지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야.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다만 특별 규정을 뒀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 또는 피고적 격이 있는 걸로 의제가 되고 있을 뿐인 거야. 이론하고 다르게. 그 정도. 제소기간은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90일 1년. 그리고 임의적, 의무적, 의무적 위에다가 필요적이라고 쓰기도 해요. 임의적, 의무적, 의무적을 다른 말로 필요적인데 행정심판 정치주의란 말을 꼭 알아야 돼. 자, 여기 보세요. 행정심판이 정치 앞에 놓여져 있대. 뭐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앞에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거치든 안 거치든 그냥 자유야.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의무적, 다른 말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면 행정심판을 미리 거치지 않으면 소송으로 못 넘어가 버려. 이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쉽게 말하면 사실 얘는 소송요건을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안 거쳐도 보람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소송요건은 정확히 따지면 의무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해야 돼. 이때는 의무적으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의무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이것도 이거 임의적 특강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어, 했죠? 했다고 기억나요? 안 나야 되는데. 반복해야 돼요. 얘는 공무원이에요. 이게 연상학습이야. 얘는 국세주문이야. 얘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공무원, 국세, 도로.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의무적, 필요적 행정심판 조치주의고 얘 외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재결주의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만 필요적 행정심판 조치주의입니다. 재결주의 이건 나중에 배우면 돼. 지금 몰라도 돼요. 나머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잠깐 휴식을 취하고 10분만 취하겠습니다. 25분부터 나머지 내용을 합니다.